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과 8월 박해진 주 베트남 항공문화원장이 공구물 횡령에 가족 동반 관광을 다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 등을 조작했고 문체부와 외교부는 부실 감사로 박 원장에게 면제부를 주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니, 감사하러 오신 분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직원들이 와서 사진 찍고 이러더라고요. 저희 감사장을. 사진을 찍은 것 때문에 외부에서 하셨다? 사실이에요? 글쎄 뭐 사진을 찍었어요. 뉴스타파 보도 이후 감사원의 대행 감사가 진행됐고 지난해 12월 중순 박 원장의 비위 사실이 문체부에 통보됐습니다. 박 원장은 다음 달 중으로 한국으로 소환된 뒤 인사혁신처 중앙인사위원회의 중징계 대상자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상당 부분 징계 사유가 발견이 되어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보도되었던 어떤 공금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공용 차량 사용이라든가 그 직원에 대한 갑질 이런 것들이 이 현행 규정을 상당 부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외교부는 후임 원장 선발을 위한 공모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세종지방경찰청은 박해진 원장의 공금 횡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공익 신고자이자 베트남 한국문화원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던 김민중 실무관은 사비를 들여 귀국해 지난 7일 경찰 조사에 응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한 기관장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체부라는 기관은 그를 감사하고 지켜보고 처벌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격려하고 보호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건 맞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올 줄 몰랐지만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뉴스타파 황일수입니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